네,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을 지낸 손정도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헤럴드미디어 고문이고 손 컨설팅 컴퍼니 대표이사이신 손명원 장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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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손정도 목사님은 이제 장로님의 조부이신데 네. 제가 이 손정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손정도 목사님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네. 선교사였었고 네. 그다음에 선교사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처음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는 선교사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다니면서 대한민국 동포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보고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마음에 꼭 잡혀서 결국 가서는 젊은 나이지만은 그때부터 독립정신이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고 들어와서는 그 정동교회 또 동대문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네. 또 하시면서 네. 정동교회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동대문교회에서는 김옥진 김선옥 그 열사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봐도 선정도 목사님의 설교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사랑의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의 민족 사랑, 결국 가서는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보니까 1923년까지 또 상해 임시정부 의장직을 또 수행하셨다고 저희가 앞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좀 임시정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1915년에 정동교회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예. 그때 고종 황제가 근처에 있는 개인 사택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근데 정동교회 목사님 사택만은 그대로 놔뒀었어요. 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주로 가끔가다 이 손정도 목사님, 현순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손정도 목사님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하지만 고종 황제를 만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화된다 하는 거는 고종 황제께서 손정도 목사에게 의칭원하고 하란사 여사를 파리에서 열리는 평화 회의에 참석을 하게끔 네. 인도를 해달라. 예, 예. 그래서 그럼 손정도 목사님하고 현순 목사님 그다음에 최상식 목사님하고 세 분이 그 인도하는 걸로 이제 맞죠. 근데 그 평화 협정에 간다 하는 거는 좋지만은 꼭 거기 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고종 황제가 얘기하는 그 억울함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작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란사 여사님은 중국 국경을 넘자마자 독살을 당하고 또 의친왕도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다시 한국으로 수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서는 평화회의,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두 분이 다 못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손정도 목사님은 다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래서 그때 그 제 생각 같아서는 임시정부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약에 의친왕이 평화협정에 가서 만약에 협정에서 발표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다시 서울로 들어온다는 건 어려우니까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라는 거는 파리에 가는 그 계획과 임시정부는 같이 묶였던 거 아니냐. 그때 벌써 임시정부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네. 상해 임시정부는 여섯 번째 임시정부인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임시정부를 만든다 하는 그 자체가 예, 예. 의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이 그 파리에 가는 거는 못 갔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는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사실 좀 그동안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재조명되는 과정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조명된다 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임시정부에 개입을 하시면서 아, 북한의 김일성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었나. 그래서 저는 그 관계 중에서 하나가 아, 김일성하고 네. 손정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손정도 목사님이 숭실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3년 선배가 김형식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김형식 씨가 김일성의 아버님 되시죠.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학교 같이 다니면서 선후배로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김형식 씨가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서로들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이제 할아버님은 임시정부에 들어가셨고 네. 그 김영직 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 아들한테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김일성이가 15살 때 길림에 와가지고 손정도 목사님 찾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5살 때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손정도 목사님은 자기 선배의 가족이고 네. 또 나름대로 자기가 리스펙트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돕는 걸로 생각을 하고 육문중학교라든지 많은 면에서 도왔죠. 그런데 한 2년, 3년 후에 김일성이가 중국 경찰에 잡혀서 투옥을 하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를 아무래도 빼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진 한 7개월이 걸려서 거진 이제 7개월이 걸려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나왔는데 네. 그 7개월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7개월 후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후에 거기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경찰로 남겨졌는데 네. 이 만약에 일본 경찰로 남겨졌다 하면은 아마 김일성이는 거기서 10년을 더 살든지 아니면 처형을 받든지 네. 그래서 그 재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이가 쓴 책에 손정도 목사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하고 얘기한 거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안 나왔더라면 자기는 뭐 항일투쟁도 못했고 아마 응? 사망했을는지도 네. 모른다는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2003년도에 손정도 목사 학술대회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정도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해라 하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남북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존경하는 네. 그런 분이 손정도 목사님인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 역사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후에는 뭐 이념의 갈등이나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역할을 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 국내외로 좀 독립운동을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럼에도 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네. 제가 대학교 갓 졸업하고 나서 고모님이 저보고 그 식사를 같이 하자고 네. 했는데 그때 고모님이 네가 장손이니까 우리 집에 가훈을 너한테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걸레 정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걸레 정신이요. 네. 그래서 걸레 정신 처음에 들을 때는 걸레 그러면 우리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만 하는 그런 걸레인데 걸레 정신이 우리 가훈이라고 그랬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게 무슨 의미지? 네. 왜 하필이면 걸레라고 그랬을까? 네. 근데 걸레를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게 걸레는 더럽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이 피하려고 그럴 때 그때 걸레가 가서 깨끗이 치운다. 치우고 나면 다시 주인이 그 즐길 수 있는 게 걸레다. 저는 그때 그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우는 게 그게 걸레로구나. 어려운 일이 있고 남이 피하는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거 그게 걸레로구나.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낀 거는 네. 걸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걸레는 치우고 나면 어디가 있냐. 안 보이는 데 가서 싱크대 밑에가 있어. 그 다음날 필요하면 다시 나와서 또 청소를 해. 그리고는 또 안 보이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으니까 나한테 영광을 주시오. 뭐를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네. 걸레정신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그냥 치우는 것만이 걸레가 아니고 이런 책임까지 가질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걸레가 될 수 있냐. 아무나 걸레가 될 수 없다. 네. 남이 정말 어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자기 생명을 바쳐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거기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신념이 있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신념이 뭐냐. 걸레정신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선정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그 설교를 하셨지만 그중에서 사랑의 설교라는 게 있었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은 하나고 나라 사랑한다면 민족 사랑도 하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손정도 목사님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목숨을 바쳐도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독립운동의 네. 원동력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손정도 기념사업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런 모임 같이 손정도 목사님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초대 일대가 이동령 씨가 4월 11일 날 시작하셔서 13일 날 이틀 후, 3일 후에는 사임을 하시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님이 이제 의장이 되시는데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을 의장직을 하십니다. 네. 그 의장직을 하다가 보니까 의장직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손정도 그러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산파 역할을 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거진 8개 파가 모여서 서로들 자기 나름대로 뭐 지방색도 있겠지만은 이념도 틀리고 할 텐데 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갖다 합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는 했지만은 근데 왜 그 사람은 모르냐 이게. 네? 안창호 씨나 이승만 씨나 김구 씨나 네. 이분들은 우리 다 아는데 손정도라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손정도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고 그 생애를 재조명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장로님께서도 이제 조부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셨나요? 뭐 할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기 네. 때문에 저는 예, 예. 근데 지금 요즘에 현충원에 제가 이제 갑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꼭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할아버님하고 또 아버님하고 네. 저한테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우리 할아버님 이름이 아버님 이름이 뭐라고 세 글자를 이렇게 똑똑히 얘기하고 네.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 뭐였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유산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라이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큰 유산을 받았는데 나는 내 후세에다가는 어떻게 전할 거냐. 홈집 없이 그대로 유산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네. 그 고민도 네. 함께. 네. 네. 올해가 이제 3.1운동과 또 대한민국 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그야말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네. 또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3.1운동 하면은 3.1운동이 사실 한 거는 울분이 터지고 정말 사람같이 취급 못 받고 노예로서 취급을 받으면서 울분을 남한테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네. 전 국민이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는데 만세운동을 한 결과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안에 12,000명이 감옥에 들어갔고 거진 8, 9만명이 부상을 당하든지 사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독립이 찾아온 게 아니고 거진 1945년까지 한 30년이 지나면서 결국 가서는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해방을 하게 됐는데 이 3.1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었더라면은
평화회의, 파리 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울분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헌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회의 참석도 못했다 이거지. 네. 델리게이트는 갔는데 그 델리게이트를 가가지고 참석도 못해보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울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더라. 네. 그것이 우리한테 레슨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3.1절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힘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억울함을 갖다 호소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강국이 돼야 된다. 네. 강국 최소한 뭐 G5가 돼야 된다. 응? G5. 지금 우리가 G12라고 하지만은 G12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된다. 또 그리고 이 세상은 더군다나 기술 분야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또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꼭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기술 면에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좀 역사의 한 장면을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라 사랑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과 노력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